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대상 사건이 발표된 날. 다음 말씀드릴 사건은 김학의 차관 사건입니다. 지난 2013년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한 편이 언론에 공개됩니다. 문제의 동영상입니다. 속옷 차림으로 노래를 부르던 남성이 껴안고 있던 여성과 성관계를 합니다. 최고위급 간부 검사라는 남성의 정체는 누구일까? 차관 인사 발표가 있겠습니다. 법무부 차관 김학의 57세.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접대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은 박근혜 정부 첫 법무부 차관인 김학의. 그 맞다고. 그 사람 맞다고 딱 보면은 보통 형용상이 좀 흐릿하게 뭐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 그건 딱 보면은 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그 동영상이 있는 남자가 김학의라는 거는 다 알고 있네요. 잘하는 그 바닥에서 그걸 본 사람들은.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동영상 속 남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사건에 그런 동영상 확보가 됐는데 그거를 검찰이 식별을 못한다? 그건 무능한 거죠, 그러면. 아니, 그런 무능은 안 해요. 우리 검찰이 그 정도 무능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성접대 사건의 유력한 증거였던 동영상은 그렇게 묻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수사를 스스로 바로잡겠다는 검찰의 과거사 조사로 다시 수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6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기억하십니까? 성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인물이 당시 법무부 차관이어서 더 충격이 컸습니다. 가장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였던 권력 실세, 바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며 김학의 당시 차관을 무혐의 처분합니다. 지난해 PD수첩은 검찰개혁 2부작을 통해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방송 뒤 여론은 들끓었고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을 정식 조사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을 더 깊이 취재하면서 검찰 재조사 과정까지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의 피해 진실을,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힌 피해자. 김학의 윤기찬으로부터 꼭꼭 숨어 지내고 보복이 두려워 이름까지 바꾼 채 숨어 지내다 한 번 더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건설업자인 윤중천을 처음 만난 건 2006년경. 뭐 바쁜 일 없으면 자기 점심 안 먹었으니까 점심을 먹을 생각이 있냐고 네 했는데 갑자기 별장을 가서 먹자고 하는데 내가 한두 시간이면 갔다 왔다 한다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하고 간 거지 제가 거기 가서 철문에 갇혀가지고 그런 일이 다 갈 거라는 생각으로 가겠냐고요. 별 의심 없이 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도 다니지 않는 외진 곳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윤중천과 별장 관리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뒤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저를 막 너는 내 얘기만 잘 들어야 돼. 뭐 욕을 막 하고 저를 막 뺨 때리고 이따 누가 올 거니까 잘 모셔야 된다. 뭐 이렇게. 다음 날 별장에 온 손님은 김학의. 당시 인천지검 차장검사였습니다. 둘이서 같이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막 거부하고 그랬더니 무서워서 그러지 말라 그랬더니 김학의가 이제 어이없어갖고 이렇게 있을 때 김중천이가 이제 손을 쥐려고 형 내려가요 내려가요 그 내려가고 욕을 저한테 엄청나게 하고 내려갔어요. 윤중천이 계속 형이라고 그래요? 네 하계형 하계형 그래요. 당시 윤중천의 별장에 불려와 원하지 않는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은 피해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저는 그때 당시 벌써 윤중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왜요? 사진도 찍히고.
별장에서 처음 성폭행을 당한 날 이미 윤중천이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동영상과 사진은 협박용이었습니다. 훗날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가족에게 사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윤중천의 협박으로 김학의를 다시 만났다는 피해자. 첫 성폭행이 있고 한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술자리는 평소와 달랐다고 합니다. 나한테 술을 줬는데 나 술은 그냥 입만 살짝 됐어. 근데 내가 맛이 갔어요. 그때 이상하게. 그때 그러면 술에 뭔가를 탄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입 잠깐 됐다고 취하고 막 그러고 몸 못 가릴 정도는 아닌데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못 하고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날 이후 김학의와 윤중천의 성적 놀이개가 되었다는 피해자. 갑자기 자고 있으면 와가지고 칼로 막 스테이크 같은 거 뒤집어 씌우고 막 눈 가리고 칼로 막 갑자기 자고 있는데 와서 그래봐요. 근데 그런 얘기를 김학의한테 해도 김학의는 꿈쩍도 안 해요. 재밌었겠네 이래요. 지네들끼리는. 피해자는 무려 1년 7개월간 김학의 전 차관을 포함한 10명으로부터 200회가 넘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윤중천과 김학의는 접대에 끌려온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말씀 한 말씀 하고 있어요. 성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김학의 전 차관 몇 번 만나셨습니까? 당시 동영상이 가져온 파장은 컸습니다. 이른바 윤중천의 성접대 리스트에는 대기업 회장, 대형병원 병원장 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회의 고위층이 연루된 성상납 의혹.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잊을 수 없는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피해자. 처음 조사받았던 그 검사님 얼굴이 아주 생생한데 저한테 그랬거든요. 담당 검사의 신문 기록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는 질문이 보입니다. 이번엔 피해자가 대가를 바라고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성폭행 피해 조사를 하는 검사가 성폭행 대신 성관계라는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합니다. 스폰서 네가 필요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정말 그래서 또 하긴 한 거냐서까지. 피고인 내지 피의자의 변호인이 피해자를 탄핵하는 신문 비슷한 뉘앙스로 일관되게 지금 조서가 작성돼서 이거 굉장히 특이한 조서입니다. 이건 거의 저도 변호사 20여 년 거의 30년 하고 있지만 처음 봤습니다. 이런 조서.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들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김 전 차관의 차명폰입니다. 두 대의 전화를 사용했다는 김학의. 피해자에게는 차명폰으로만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핸드폰은 제가 얘기했어요. 그 폰 번호랑 그 당시에 저한테 그 번호로 왔었다고. 저는 본 게 두 개를 봤어요. 그때 당시에 집에서. 그 당시에 그리고 제가 차명폰 말고도 저희 집에 왔다 갔다 SM5 차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 거 조사가 전혀 없었어요. 뭐. 수시로 피해자의 오피스텔을 드나들었다는 김학의. 피해자는 김학의가 타고 왔던 SM5 차량 번호도 수사기관에 알렸다고 합니다. 이후 동영상 속의 여성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당시 찍은 단발머리 사진도 제출했습니다. 왜 머리를 잘랐냐. 제 생일날 머리를 잘랐는데 그러고 거길 갔다. 당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관을 만났습니다. 피해자가 말한 증거들은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기소 얘기하려고 증거를 확보하려는 건 그건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기소를 넘어서 걔들이 불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야 될 정도로 붙어있어요. 너 이 새끼들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서 보냈는데 무슨 개 같은 소리 하느냐 할 정도로 해야 보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증거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게 혐의
너무 하차하네. 경찰 개가 개 망신을 줬는데 난리 쳐서 완전히 잘라드렸는데 옷도 벗고 나갔는데 생각해보세요. 무기소 혐의 없으면 받았어요. 얘가 손해배상도 안 들어오죠? 고소고발도 안 하죠? 검찰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는 반대로 이게 확실히 유죄야. 이게 우리가 유죄한 얘기예요. 하지만 검찰은 경찰과 다른 결과를 내놨습니다. 정말 검사들은 동영상 속 남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걸까? 경찰은 탐문 수사를 통해서도 김 전 차관에 대한 다양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김 차관이 노래를 부르면서 했다고 했을 때 김 차관을 아는 모든 검사들이 딱 나온 게 있었어요. 뭐라 그랬는지. 연을 불렀겠네. 김학의 전 차관의 이른바 18번 곡이라는 연. 검사들과 노래방에 가면 꼭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남자가 부르는 노래 역시 연이 맞습니다. 동영상 외에 다양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한 겁니다. 내가 진심만 얘기하면 다 해결되고 걔들 처음에 받는다고 해서 했는데 이거 나를 어떡하냐고. 걔네가 나 잡아 죽이면 어떡하냐고. 안 그래도 윤미초에 지금도 나를 죽인다고 하는데 어떡할 거냐고. 6채에 달하는 지난해 4월 PD수첩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의 의혹을 파헤쳐 방송했습니다. 더 충격입니다. 방송 이후 진상규명을 바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심의를 맡으면 대검 진상조사단이 실제 조사를 담당하는 구조. 모두 6개 팀이 사건을 나누어 조사합니다. 2명의 검사를 포함해 한 팀당 6명의 팀원이 함께합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에서도 조사를 받은 피해자. 아, 그럼 하나님이 사람들의 벌을 다시 주려고 때가 돼서 한 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 심정으로 과거사위를 갔는데 조사는 기대한 만큼 잘 이루어졌을까. 왜 거길 갔느냐. 왜 처음부터 조사를 왜 신고를 안 했느냐. 검찰 조사하듯이 취조하듯이 저한테 제가 생각할 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모든 질문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저 있는 대로 얘기했어요. 검사님 같으면 그런 일 당했으면 식구들한테 제일 먼저 알려서 얘기하고 경찰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사자는 그렇게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가만히 있던데. 최초의 검찰 조사와 다를 게 없었다는 것. 시간이 갈수록 실망만 커졌다고 합니다. 김학의가 안 온다면 어쩔 수 없고 윤주철이 안 온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잖아요. 말 그대로. 도대체 그럼 과거사위원회를 왜 하는 겁니까? 무너졌어요. 막 오기 시작하니까. 미안하지만 별 기대하지 마시라. 당시 조사에 참여한 조사 단원에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로서는 뭐 이렇게 피해자 측에 주장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예단을 갖거나 편견을 갖거나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나름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면담이었습니다. 경찰 수사관 역시 같은 검사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네. 너의 일부러 뭐 경찰의 수사가 뭔가 의도가 있었다. 잘못하지 않았냐.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겨우 대판했어요. 이건 검찰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에 이런 오명을 쓰고 국민들의 불신을 계속 자초할 거냐. 아니면 검찰 개혁에 스스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건은 모두 15건. 별장 동영상 성접대 사건을 포함해 아직 4건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이제 검찰 내부의 잘못된 수사를
부당한 건데 외부의 힘이 강하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상대자는 감사밖에 없고 나머지 분들은 경험도 없고 시간도 없고 조사도 제약적인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검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조사팀의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어쨌든 검사의 의지에 따라서 조사팀의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이 예정되어 있었던 거죠. 검찰 역사상 최초의 과거사 진상조사다 보니 어려움도 많지만 성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 인과는 뭐 거의 저희는 저희 다 그건 뭐 다 확실하다. 김학의 그게 김학의 차관 거라는 거는 뭐 다들 뭐 조사했던 검사고 뭐 김학의 본인은 맞는데 피해자가 누군지는 그걸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큰 그 본인이라고 나왔잖아요. 피해자분이 본인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제 그 부분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제 뒷모습뿐이라 피해 여성을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답답해 죽겠는데 영상이 나오네 안 나오네 하면서 그럼 얼굴 보여주면서 웃으면서 찍었어야지 난가? 그게? 그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내가 죽어야지 증명되나 몇 번을 수십 번을 생각하다가도 용기 내서 살고 용기 내서 힘내서 살고 있는데 과거사위원회에서까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 너무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 피해자가 우리에게 보인 또 다른 증거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아내와 주고받았다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2013년, 14년도 찾았을 때 왜 지지군 듯이 가만히 있지 언론에 나와서 까불고 다녔냐. 박창준 변호사랑 너랑 아주 죽여버리려고 했다. 니네 때문에 변호사 등록을 몇 번을 못하고 사람을 몇 번 죽이 내가 자기를 죽였대요. 정말 김학의 전 차관의 아내가 맞을까? 전화번호의 주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김 전 차관의 아내임을 인정합니다. 그 동영상이라는 게 그게 그때 바로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수백 번 수만 번 돌다가 나온 건데 그게 다시 밝아졌다.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는 게 뭐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 얼굴이 나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법정인들다가 그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동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변호사들도 다 봤다고 들었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안 물어봤어요. 동영상이 조작될 수도 있다는 것. 성폭행 의혹에 대한 입장은 무엇일까? 그 얼굴에 그 젊음에 그 지기를 가지고 강간 안 해도 시집에 가면 여자 늘릴게요. 여자 지기 돈만 주면 남자가 얼마든지 뭐하라 뭐가 아쉬워갖고 뭐 그 여자가 무슨 뭐 진짜 고소영기를 해요. 뭐 그렇게 뛰어난 인물 내가 만나봤지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 그 여자를 강간을 해요. 동영상이 세상에 나온 지 6년. 감춰져 있던 진실이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에서도 김학의 전 차관이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라고 결론 내린 게 확인됐습니다. 또한 당시 검찰은 동영상 말고도 다른 증거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제19 감싸기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피해 여성은 동영상에 나온 여자가 바로 자신이라며 숨기고 싶은 과거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스스로 진실을 입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신도 혜택을 입지 않았냐며 2차 가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피해자가 이런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걸까요? 꼭 20년 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전라북도 삼내의 작은 시골 마을. 강도 치사 사건의 현장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동네 사랑방이던 슈퍼에서 일어난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이들은 같은 지역에 사는 3명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계 앞에 있었잖아. 들어와서 나이트 앞에. 새벽이었어요. 겨울이었고 새벽이었는데 자다가 갑자기 이렇게 목에 이렇게 차가운 게 와 닿아서 깼던 거죠. 세 식구가 자고 있던 방. 범인은 미리 가져온 청테이프로 입을 막고 손과 발까지 묶었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를 다 묶고 나서 이불을 씌워놨었나 보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볼 수는 없었고. 그 범인의 얼굴은 보지 못한 상황. 하지만 범행 과정에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남기고 말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범인 목소리가. 왜냐면 바로 귀 옆에다 대고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제가 무서웠겠어요. 식구들을 묶고 나자 범인들은 주인집 할머니가 혼자 자는 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위로 조금 더 위로 올라가. 할머니 입을 청테이프로 막는 과정에서 코까지 막아 질식사하고 만 겁니다. 19에서 20살의 앳된 청년들. 범인들에겐 3에서 6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7년 뒤 뜻밖의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무죄라 선고 받았으니까 돌아가신 아빠도 좋아하실 거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새 출발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자 법원은 사과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 깊은 위로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현장 검증을 촬영한 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됐습니다. 4754일의 억울한 옥살이. 삼내 나라 슈퍼 사건 역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손대질 하면서 네가 할머니 죽였지. 처음에는 부인했죠.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새끼 길로 파무비 하나 전시하느냐고 막 좀 협박을 하는데 좀 무서웠죠. 제일 먼저 잡히게 하셨어요? 네, 제가 먼저. 분들도 다 같이? 네. 처음에 내가 잡히고 명선이 오고 이제 명선이는 놀래갖고 경찰을 놀래갖고 도망가다가 잡혔냐? 잡혔는데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또 달리기 좀 빨리 달리기 좀 잘해요. 육상 선수는 아닌데 거의 육상, 빨라요. 또랑인데 빠지갖고 신발 빠지갖고 저 이제 못 따라잡고. 지적 장애까지 가진 청년들이 어떻게 하다 사람을 죽게 만든 범죄자가 된 것일까? 보고 또 봐도 두렵고 억울했던 기억들 뿐입니다. 다 받쳐주고 저희가 직접 너희랑 받쳐주는 거 아니 새끼 미안해. 네. 옆에 지네들이 뭐 형사들이 아따했다고 하는데 지금 막 현장은 뭐 장애 아니잖아. 옆에 너고 현장은 너는 많이 맞았어요. 얼핏 봐도 잔뜩 겁을 먹고 있는 청년들. 머리 들어. 다 주세요. 네? 됐어요. 불러드려. 칼. 처음에 지겠잖아, 새끼야. 어? 지죠? 이불 누가 내리셨어? 내려. 내려. 네가 내렸잖아. 경찰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입니다. 그랬다, 이거지? 인구 너 먼저 나갔어? 네가 먼저 나갔어? 아, 네가 한 대로 해봐, 임마. 자연스럽게. 네가 자연스럽게 해봐. 네가 실수라도 하면 바로 손찌검이 날아옵니다. 놈새끼야, 탈레트 대기라 틀렸구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수사. 당시 현장 검증 영상을 촬영한 피해 할머니의 유족을 직접 만났습니다. 단 한 건이라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제수자가 하나도 안 나와요. 모든 게 거기에 있던 형사들이 구타와 때려가면서 온갖 욕설직을 하면서 넌 막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나? 이 새끼 봐라?
탤런트 하냐 이거? 어?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현장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 겪은 일이라 아 현장 검증을 이렇게 하는 갑이구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검찰 수사 과정에서라도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순 없었을까? 검찰 신문 과정에서 범죄를 부인하기도 했지만 누구도 진실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검찰이 작성한 신문 조서입니다. 그런데 조서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세 사람의 진술이 한 단락씩이나 똑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오타까지 닮아있습니다. 최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비교해서 이거 만들어놓지 않냐 이거 조서를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막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오타일자까지 일치하는 조서가 어디냐라는 거죠. 경찰이 작성한 조서를 그대로 타이핑한 거예요. 사실상 꿰맞춰버렸단 말이에요. 사건 발생 9개월 뒤 부산. 이번엔 당시 부산지검에 근무했던 수사관 A씨에게 진범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앉자마자 그리 하더라고. 내가 제보할 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제보를 하게 되면은 내를 선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 검사님도 옆에 있었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 꾸며낼 수 있는 이야기야. 당시 사건 현장에서 훔친 폐물을 부산에 있는 한 금은방에 판 기록까지 확보했었다고 합니다. 정말 전라도에서 훔친 폐물을 부산까지 와서 팔았을까? 범인들이 폐물을 팔았다는 금은방을 직접 찾아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 합니다. 아예 안 하나요? 네, 금방 아예 안 합니다. 아. 아저씨가 말해가지고. 당시 범인들이 판 것과 같은 에메랄드가 박힌 장신구들입니다. 잡지로만 봤거든요. 이게 결혼 폐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목걸이 하나, 팔찌, 반지, 제 건 그랬고 초록색이었어요. 조금 약간 디자인이 특이했어요. 폐물 사진은 지금 박힌 개수까지 정확하게 부산에서는 얘기했었어요. 너 이름 가지고만 내봐. 삼내에서 잡힌 피해자들은 훔쳐간 폐물을 어떻게 처리했다고 했을까? 애써 훔친 폐물을 버렸다니. 이해하기 힘든 진술입니다. 대월이가 폐물 뭐 물에다 빠뜨렸다고 하고 뭐 폐물 같은 거는 이제 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랑이도 이제 버렸다고 네. 이제 그렇게 하고 또랑이도 이제 없다고 하니까 땅에다 이제 묻었다고. 드디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듯했습니다. 당시 부산에서 잡힌 진범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는 진범. 무언가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소소고. 여기가 그 아주머니 땅. 할머니 계셨고. 할머니가 여기 누워 계셨고. 할머니. 농.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주방이더라고요. 주방. 그 당시에 이게 그 경찰관이 그렸던 그림인데 수사를 위해 경찰이 그린 구조도와 비교해보니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좀 마음이 무거우니까 그렇게 좀 그래가지고 입고 살라고 했는데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진범들의 진술까지 받은 상황. 이제 내사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100% 그 확신을 검사님도 갖고 다들 100% 확신을 하고 거의 수사 마무리한 겁니다. 그게 검사는 잘했지요. 그때 방에 며칠에는
쟤는 느끼는데 검사가 제대로 하더라고요. 녹화실에서 다 녹음하고 다 했죠. 그래가지고 얘들이 그 해가지고 기사 사건인데 그래가지고 녹화를 다 하더라고요. 맞다고. 두 번인가 그 세 번 조사를 받고 이제 그리고 기소될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주로 이송을 시키더라고요. 사건을 해결할 일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지검으로 사건 담당을 옮긴 이유는 무엇일까? 이명박 정부 첫 민정수석을 지낸 이종찬 당시 부산지검장이 사건을 전주로 보내도록 명령했다는 겁니다. 보고를 갔다 오는 시간이 제법 길었어요. 근데 보통 같으면 도장나 찍고 오잖아요. 이거 근데 상당한 시간이 있다고 왔어. 그러더니 아무튼 막 좀 꾸중을 들었는가 봐. 그래 얼굴이 좀 벌게 갖고 왔어. 얼굴이 벌게 가지고 왔는데 아이고 사건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부산에서 은밀하게 수사하던 사건은 두 달 뒤 전주지검에서 무혐의 처리됩니다. 사실 저희들 많이 붕괴했죠. 이거 이렇게는 안 된다. 이건 아니다. 그때 사실은 섬찔했었죠. 왜냐하면 국민 누구 나라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런 그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하셨었어요? 검사가 좀 많이 했죠. 해야 된다. 우리 개인 뭐 이제 우리 수사팀들의 어떤 영향 아니라 개인적인 뭐 영단이나 이게 뭐 우리 뭐 언론 나오고 그게 문제 아니라 실제 이게 너무 억울하지 않냐. 사건을 전주로 보낸 다른 속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이종찬 전 부산지검장을 만나기 위해 그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안 계시네. 이번엔 만날 수 있을까? 아, 저 MBC PD 수첩에서 나왔는데요. 그 삼례 나라 슈퍼 사건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서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아니 그때 부산지검으로 계실 당시에 내사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관하셨잖아요. 아,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나하고 관계없어요. 법적으로는 거기에 관할권이 있단 말이야. 관할이 없으면 보내면 안 되지. 거기 범죄지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서 전주가 다시 검토해보고 안 되면 다시 보내고 또 그게 확실하면 전주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 내 정결 사항은 아니었는데 내 생각은 밑에서 아마 내 의견을 물어본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인들이 잡힌 부산에서도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취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종찬 전 부산지검장이 삼례 사건 당시 전주지검장이었다는 겁니다. 이종찬 그 지검장이 이제 그 부산지검 오기 전에 전주지검에 계시긴 하셨더라고요. 그건 다 알아요 우리가. 아 그때 다 알고 나이가 이야기도 있었고. 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전주지검에 계실 때는 그 사건을 인지하지 나는 못하셨고. 잘 몰랐어요. 그때 뭐 자백 사건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백 사건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 나는 그냥 결재만 했겠지. 결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뭐 지금 서류가 없으니 알 수 없죠. 전주지검에 있을 당시에도 몰랐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자기들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검찰이나 검찰 간부 입장에서는 검찰 전체를 생각해봐야 되지. 저거는 거기서 범인 하나 잡았다 해서 기소하면 좋을란지 모르지. 그럼 저거는 지금 임무가 다 끝나는 거지. 그러면 검찰 전체 입장에서 보세요. 범인이 둘이다.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 확정 판결이 있는데도 부산서 그 짓을 해서 부산이 엄청 또 깨지지. 검찰 전체 입장에서 판단해야 했다. 진범을 잡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검찰을 살리기 위해선 누군가를 희생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결국 전주지검으로 옮겨진 진범은 다시 풀려났고 피해자들은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 아까운 기회를 또 한 번 놓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진범을 잡고도 풀어주기까지 검찰엔 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전주에서 본격적인 내사가 시작되면서 삼내의 피해자들도 진범이 잡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컸다는 피해자들. 부산의 진범들과 대질 신문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쪽방이 이런 게 우리가 들어 이게 들어 입구 보면 기 검사 사무실 있잖아요. 문이 활짝 열렸었거든요. 좀 이러고 딱 보니까 현장 검증 우리가 했던 거 이게 캄캄한데 쪼그려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딱 보고 직감에 저 사람들 진범. 그런데 놀랍게도 재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처음 사건을 맡았던 최성우 검사였습니다. 이 사건처럼 진범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검거가 됐는데 원래 그 진범이 아닌 사람을 기소했던 검사가 다시 수사를 한 사례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죠. 이런 일은. 처음으로 진범과 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인 날 대질신문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 뒤에 이리 보고 있었죠. 그럼 얼굴은 몇 개? 네. 신문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사가 나한테 그랬거든요. 네가 할머니 죽였어 안 죽였어? 그러니까 예,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들었지? 하니까 거기서 진범이 울어요. 그러고 그게 끝난 거예요. 그렇게 진범들은 풀려났고 피해자들은 감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검사 조사 다 받고 이제 검사실 나갈 때 그 니들이 꼭 교도소 안에서 그 죄를 받아야 죄값을 받아야 죄값 받는 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꼭 니들을 범인을 맞지만은 내가 그 서류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풀어준다 이런 느낌. 처음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재수사를 맡은 순간 예상된 결과가 아니었을까. 내사 동결되면 어디 갑니까? 기록이. 검찰청 창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사 기록 자체가. 그래서 어디 공개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 이제 내사 기록을 종결을 하고 나면은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마 이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처리가 됐다 그러면은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좀 저희나 아니면은 검사라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아쉬운 거죠. 지난해 말 3내 사건 피해자들도 대검 진상조사팀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죠. 그때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피해 다니다가 이제 과거사 위원회에서 본인의 또 얘기를 또 들어주고 본인의 어떤 주장이 반영된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반격을 하는데 자신에게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자 당시 수사 검사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인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가족과 이렇게 생활하기도 힘들고 대인기피증이 걸릴 정도로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다. 기사보다 우리가 더 힘들어. 우리는 다 부모님들 다 없어요. 이게 이거를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겪어본 사람만이 알지. 검사부를 한번 거기 가서 살아보려요. 그게 얼마나 고통이 심한가. 내사 당시 피해자를 불러 범인 목소리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 가장 많이 말을 들은 사람이라는 게 기록에 나와 있는데 왜 이 사람을 조사 안 했냐 이거예요. 피해자 둘 중에 한 사람 중에서 협박을 주로 당한 사람이 그 범인하고 대화한 사람은 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최정서 씨가 대화했다고 하지 규영 씨가 대화했다고 하지도 않아요. 이 최검사는 확인하고 싶지 않은 건 철저하게 확인 안 했어요. 확인하면 모순이 드러나니까 모순이 부각되는 건 확인 안 한 겁니다. 범인의 목소리를 분명히 기억하는 목격자는 누굴까? 거기 계셨던 분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알겠냐고. 근데
그때는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들으면 알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들었는데 그냥 제가 주저앉아 버렸죠 그때. 그 제가 그 밤에 그 어둠 속에서 그 들었던 그 목소리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검사 측이 제시한 강도 피해자 진술서 앞장만 문서 양식과 글씨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앞장에 나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실제 번호와 다릅니다. 게다가 조사 당시에는 진범의 이름을 몰랐고 3대 쪽 피해자가 진범과 목소리가 같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검사는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피해자나 유족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와서 우리한테 사죄를 하고 그간에 내가 잘못된 판단을 좀 반성하고 좀 사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을 미워할까요? 근데 그거를 합류하고 자기를 응?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재판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술서를 조작했다는 의심까지 드는 상황. 당시 수사 담당 검사가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 최대 규모의 대형 로펌을 찾았습니다. 만나러 왔어요. 아 그러세요. 저희가 안 그래도 연락을 받아서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사무실에 안 계시고 퇴사하신 분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퇴사를 하신 게 맞나요? 네네 지금 네 사무실에는 근무하지 않는 걸로 확인됩니다. 언제 하셨어요? 저희가 네. 네. 꼭 한번 수사 검사를 만나고 싶다는 피해자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재판할 때 김인장 근무하시다가 재판할 때 증인으로 부르려고 하니까 그만두셨다가 끝나니까 다시 복귀하셨던데요. 근데 또 그만두셨어요? 네, 지난달에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만두신 거 맞대요? 그때도 잠깐 그만뒀었나요? 이제 들어가면 언제 나오고 들어가면 또 이제 못 나오니까 그게 사회가 되니 마지막에 인구 표정 봐가지고 옛날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이 슬퍼하실 줄 알았는데 왜냐면 좀... 세월이 많이 흘렀은 게 지금 17년이요 20년 했다.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저는 이제 검사가 꼭 나쁜 사람은 아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지은 죄는 책임을 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저희도 이제 용서를 해줄 수는 있겠죠. 그렇게. 삼례나라 수퍼 사건은 이미 재심을 통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게 드러났고 진범도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수사검사는 피해자들에게 3천만 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나와야 할 판에 도리어 소송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희가 만난 피해자들은 딱 하나를 원했습니다. 진상규명을 통해 검찰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해도 국민들은 검찰을 더 새롭게 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간 검찰 진상조사단은 여러 가지 사건을 재조사하며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별장 성접대 사건이나 용산 참사처럼 전현직 검찰 고위층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 재조사가 유달리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정치적 계산도 없이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희 PD수첩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